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유구한 5천년 역사 동안 이 민족을 붙들고 계시고 지금까지도 이 민족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유구한 역사를 이어가는 65만 대군들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수많은 군인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 예배를, 이 수련회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65만 대군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결의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축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민족의 큰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지켜주시고 직장과 사업마다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민족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주님 함께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 속에 주님의 위로와 사랑과 능력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 시작.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으면 지금 아무것도 없어야 돼. 근데 뭐가 있다는 것은 뭐가 있었다는 얘기죠. 무에서 유는 나올 수 없다. 이거 유에서 유가 나오지. 그러면 도대체 뭐가 있었냐 그랬더니 원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원인이. 그 원인이 뭐냐 그랬더니 원인이 그냥 있었대요. 어떤 분은 말하더라고요. 조물주가 있었다고. 근데 그분이 하나님인데 절대 하나님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아요. 조물주라고 얘기하고 원인이라고는 얘기해도 하나님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얘기하지 않나 봤더니 가렸어요. 덮였어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빛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어둠이 걷히고 빛을 보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똑같은 사물을 봐도 어둠으로 보는 것과 빛으로 보는 건 다른데 그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지구상에 있는 67억 인구가 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해도 하나님은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안 계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성일 선생님은 우리가 살아계셨다고 믿어도 살아계시고 돌아가셨다고 믿어도 살아계십니다. 그러나 허장강 선생님은 우리가 살아계신다고 믿어도 돌아가셨고 돌아가셨다고 믿어도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저쪽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대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안 계신다고 믿어도 계시고 계신다고 믿어도 계십니다. 그런데 67억 인구가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믿어도 하나님은 계시는데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한두 명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은 계시는 거지.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기 전에 먼저 천사들을 지었는데 지은 목적대로 지금까지 착하게 선하게 있는 천사들을 선한 천사라고 그래요. 그 선한 천사 중에 대표적인 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가엘입니다. 가브리엘입니다. 이런 분들이 선한 천사예요. 근데 지을 때는 선했는데 교만하고 변질되고 타락해가지고 버려버린 악한 천사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용이요,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요. 그리고 나서 인간 세계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있기 전에 천사들이 있었고 천사가 있기 전에 하나님은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영원하신 분이다. 시작. 천사들은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는 영원한 존재다. 시작. 사람은 시작도 있고 끝도 있는데 영원한 존재다. 시작. 그러니까 이 우주에 영원한 존재가 셋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천사들, 셋째는 사람이라. 시험 문제 나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살다가 이런 생각을 가끔 해보죠. 저 돼지는 살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 걱정할 거 없어요. 먹으면 됩니다. 그걸 이름하여 돼지고기라고 그럽니다. 저 소는 살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것도 걱정할 거 없어요. 먹으면 됩니다. 그걸 이름하여 소고기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저 개는 살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 걱정할 거 없습니다. 묻어주면 됩니다. 제가 먹으면 됩니다. 그럴 줄 알았지? 아니 그거야 개인적으로 깻잎하고 마늘 씨하고 된장 가지고 계곡에 가서 먹는 건 몰라도 그걸 어떻게 공개 석상에서 먹으면 된다고 그렇게 몰상식하게 얘기할 수가 있냐 이 말이야. 여러분 언어라고 하는 건 사적 언어와 공적 언어가 이 구분이 안 되면 요것도 먹는 거예요. 개는 뭐 하면 된다? 묻어주면 된다. 근데 내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요 꼭 교회에서 1년에 개를 3마리씩 키우더라고. 꼭 3마리만 키워. 그래서 제일 큰 놈 이름을 초복이라 이름을 하고 가운데를 중복이라 이름하고 제일 조그마한 걸 날복이라 이름을 하여 초복이는 초복날 순교하고 중복이는 중복날 순교하고 말복이는 말복날 순교하는. 그리고 또 다시 3마리를 사다 키우는 분이 계세요. 그거는 개인적으로 와서 할 일이고 공적으로는 개는 뭐 하면 된다? 묻어주면 된다. 개나 돼지나 소는 죽으면 끝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닌 것은 인간은 영원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죽으면 흙은 몸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지만 인간의 영혼은 하늘나라로 가야 된다. 문제는 하늘나라를 다 가야 되는데 지옥 가는 영혼이 있다. 지옥 가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또 어떤 분은 그러시다고 멋다고 하나님은 지옥은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지옥 가게 한다냐? 근데 너는 물어보는 자세가 틀렸다. 어째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셔가지고 사람을 지옥 가게 할까요? 이렇게 공손하게 물어봐야지. 멋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오. 잘 들으세요. 마태복음 25장 34절을 보면 천국은 사람 가라고 만든 곳입니다. 아, 그러니까 천국은 누가 가면 되는 거요? 사람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니까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가라고 만든 곳입니다. 아하, 천국은 사람이 가면 되고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 마귀와 그 사자들이 타락한 천사들, 그것들 가라고 만든 곳이 지옥이니 그것들은 지옥에 가고 사람은 천국을 가면 되는데 문제는 이것들이 사람을 끌고 지옥을 간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떤 분은 그러시라고 멋다고 하나님이 마귀는 만들었다냐? 근데 너는 물어보는 자세가 항상 왜 이렇게 삐딱하냐? 어째 사랑의 하나님이 마귀를 만드셨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야지 멋다고 그러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마귀를 만든 게 아니고 천사를 지었는데 이게 타락해서 마귀가 된 거지 마귀를 만든 것은 아니다. 시작. 진짜 똑똑하다 여러분. 진짜 이거요 내가 수도 없이 다니면서 시켜봐도 이렇게 금방 따라서는 데가 흔치 않아. 대한민국 군인들은요 진짜 머리도 좋고 용기도 있고 할렐루야. 네. 아! 진짜요 진짜. 세계 어느 군대 비교해봐도 여러분같이 잘생기고 여러분같이 똑똑하고 여러분같이 용기있고 그런 사람도 흔치 아니야. 예, 예. 물론 다는 아니여. 다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아니 그러면 뭐 어느 나라는 다 똑똑한 나라 있어? 이거 웃기고 있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똑똑한지를, 우리가 얼마나 잘난 줄을,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줄을,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줄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것이 나는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뭐 미국은 엄청 좋을 줄 아세요? 제가 미국은 1년에 두 번씩 꼭 가봐요. 부흥회를. 왜? 미국이 도대체 어떻게 요새 돌아가나 가보려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서울 강남에 살다 외국을 나가면요 외국이 다 시골이야. 에? 다 시골이야. 다 시골.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데 뉴욕 가보세요. 세상에 사람들이 살이 쪄도 쪄도 어떻게 그렇게 찔까? 이거는 걸어가는 게 아니라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동을. 근데 더 놀라운 건 그런 사람들이요 아침에 호텔에서 수영복을 입고 목욕으로 나온다니까. 이건 옷을 입은 게 아니고 걸친 거예요. 그냥 걸친 거예요. 응.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 봤더니
풀장에 딱 들어가더니 엎어지지를 못하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 왜냐하면 엎어지면 익사해버려. 일어나지를 못해서. 왔다 갔다. 몇 번 왔다 갔다 하다 나갔는데 물이 절반이 빠져버리더만. 근데 그 사람들한테 배울 게 하나 있어. 뭐냐? 그렇게 뚱뚱해도 당당하게 벗고 다닌다는 거예요. 자신감이 당당해. 근데 우리는 굉장히 날씬한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조금 살이 쪘다고만 생각하면 벗으려고 안 해. 여러분, 옛날 말이지 지금 대한민국 같은 나라 흔치 않아요. 우리 당당하게 삽시다. 네. 할렐루야. 네. 뭐 머리가 뒤지냐, 인물이 뒤지냐, 몸매가 뒤지냐. 지금 여러분 그대로요. 그대로 나가서 무슨 뭐 세계 군인들 다 모아놓고 한국 군인 딱 세워놓고 외모를 보나 무슨 IQ 검사를 하나 무슨 훈련을 시켜보세요. 대한민국 같이 대한민국 군인처럼 잘하는 군인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실을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금방 그게 따라서 하는 게 쉬운 것 같아도요. 미국 가서 시켜보면요. 어리한 사람도 가끔 있어요. 네. 지금 여러분 머리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아멘! 예! 군대에서 여러분 뭐 하듯이 사회 나가서 해보세요. 못할 게 없고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 맞아요? 틀려요? 안 해서 그렇지. 안 해서 그렇지. 진짜 하면 뭘 못하겠어요. 하나님은 마귀를 만든 게 아니에요. 천사를 만든 이치가 타락해서 마귀가 된 거죠. 그래요. 그런데 사람이 예를 들어서 물놀이를 하다 빠져 죽으면 그냥 빠져 죽었다 이래야 되는데 꼭 말하기를 물귀신이 잡아갔다 그러더라고. 그 왜 그런가? 아하! 요 마귀란 놈이 지 스스로 지옥을 가야 되는데 사람을 끌고 가는구나. 그걸 내가 깨달은 거야. 사람을 끌고 가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야. 그래서 이놈이 사람을 왜 끌고 가는가? 그걸 연구했더니 아주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부부관계를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사랑하는 관계, 식어버린 관계, 미워하는 관계. 부부가 사랑을 하게 되면 남편이 아파서 막 끙끙 앓으면 여자는 같이 아파요. 아픔이 전이 됩니다. 근데 사랑이 식으면 남편이 아파 죽는다고 해도 아무 느낌이 없이 그냥 코골고 자요. 이거는 식어버린 겁니다. 네. 그런데 미워하게 되면 남편이 앞에서 죽는다고 끙끙 앓으면 속이 다 시원하고 막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 같고 그래.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는 세 가지인데 사랑하면 아픔이 전이 되고 식으면 끊어지고 미워하면 반대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부부들에게 물어보면 세 가지로 손을 들어 나는 다시 태어나도 우리 인이어고 살 거다 1번, 나는 그냥 2번 한 번으로 족한다 2번, 내가 실수한 게 인이 만난 거다 3번. 자, 여기 종각들은 지금 뭔 말인지 모르니까 여러분에게 비친 부모님 걸 대신해서 손을 들어보고 결혼하신 분들은 자기 걸 솔직히 한번 흔들어 봐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우리 인이어고 산다 1번. 1번. 그렇지. 흔들리시고. 나는 그냥 2번 한 번으로 족한다. 2번. 그렇지. 2번. 2번이 많어. 2번. 2번이 많어. 흔들리시고. 이제 손을 못 드신 분들이 3번이요. 근데 솔직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솔직한 경우도 있지만 좀 감추는 경우가 있으니까 1번 속에 1번도 있고 2번이 1번에 솟는 사람이 있고 2번 속에 2번도 있지만 3번이 2번에 솟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3번은 지금 거의 이혼 직전이야 지금. 근데 한 번은 우리 딸이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봤대요. 하나님 왜 이 시대에 우리 아빠를 쓰세요? 우리 아빠가 나요. 우리 딸이니까. 지가 봐도 하나님이 저를 쓰는 것처럼 느껴졌나 봐.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 딸 보고 그랬다네. 너 아빠 설교를 듣고 있노라면 나도 재밌다. 이것이 어떻게 맞는 것도 같고 들리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듣고 아니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웃긴다 그 말인가? 그다가 아주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다시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 감정이 하나님께 전이 되어 가는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울해요. 정치를 봐도 우울하고 경제를 봐도 우울하고 우울해요. 우리가 우울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울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울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우울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감정이 전이 되기 때문에 우울하다. 이해가 돼요? 그 우울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목사가 나왔으니 그게 장경동 목사라. 그래가지고
내가 여러분을 즐겁게 할 때, 내가 여러분을 즐겁게 할 때 여러분이 웃으시고 그 웃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웃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그걸 헬라어 원문으로 보니까 현재 능동태 명령법 2인칭 복수. 그 문법에 맞춰서 해석을 하면 너희는 지금 무조건 계속해서 기뻐해라 명령이다. 그러니까 앉아있어도 어떻게 앉아있어야 돼? 기쁘게. 왜? 나의 기쁨이 나만의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네. 나의 기쁨이 나만의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이다. 그래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 회개할 필요 없는 의인 99을 인함보다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인간을 마귀가 지옥으로 끌고 갔다. 그러면 지옥 간 나도 고통스럽지만 사랑하는 나를 지옥에 보낸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마귀가 지금 그걸 노리는 거예요. 내 괴로움 속에서 나만의 괴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괴롭게 하려는 마귀의 정책이, 계략이 거기 숨어 있는 거예요. 저는 똑같이 생활을 해요. 부흥회를 갔다가 일주일 동안 하다 집에 돌아가고 이렇게 똑같이. 근데 어떤 때 집에 들어가 보면 막 집사람이 기뻤다고, 어떤 때는 괜히 나를 뭐라고 했다가 막 그래. 아니 도대체 왜 그러냐? 어? 아니 내가 뭐 안 나갔다 나가면 싫어한다든지, 나갔다 안 나가면 좋아. 뭐 그것도 아니고 똑같이 생활하는데 기뻐했다가 싫어했다가 싫어했다가 기뻐했다가, 이게 왜 그런가? 분석을 했더니 이유를 알았어요. 애들이 저 엄마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면 내가 좀 잘못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애들이 저 엄마한테 좀 안 좋은 소식을 전해주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나한테. 아하, 우리 집사람의 기쁨은 집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자녀들의 기쁨이 집사람의 기쁨이구나. 그게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요.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다. 시작.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기쁘게 살 때 여러분을 사랑하는 부모님도 기뻐하시지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도 기뻐할 줄로 믿어서 항상 기뻐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네, 바로 그 얘기, 바로 그 얘기. 한 번은 제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하고 대화가 됐어요. 하나님하고 기도 속에.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랬지. 하나님도 실수하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무슨 실수를 했냐?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그것도 모르세요? 그랬더니 내가 무슨 실수를 해? 그러길래 내가 그랬죠. 하나님 실수한 건 내가 가르쳐드려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신 건 잘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한 것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사 독자 이삭을 바쳤으니까 사랑의 품앗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사랑한 건 잘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한 것도 잘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신 것처럼 다윗도 주님 사랑해서 자기가 모은 평생의 재산 다 모아가지고 성전을 지어드렸으니까. 짓는 건 솔로몬이 지었지만 그 재산은 다 다윗이 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한 건 잘한 거지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 건 실수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날 보고 그래요. 내가 아브라함을 사랑한 것이나 내가 다윗을 사랑한 것이나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이나 실수가 아니다. 그러셔. 저는 그때까지만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 내가 여지껏은 예수님을 잘 못 믿었지만 앞으로는 나도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잘 믿을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세요. 네가 앞으로 아브라함같이 믿든 안 믿든, 네가 앞으로 다윗같이 잘 믿든 못 믿든,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이 실수가 아닌 것은, 사랑은 잘 믿는다고 해서 사랑하고 못 믿는다고 해서 사랑 안 하는 게 아니라 잘 믿든 못 믿든 상관없이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란다. 우리가 나라를 사랑해야 할 이유는 나라가 잘해서 사랑하고 못해서 사랑 안 하는 게 아니라 잘하든 못하든 사랑해야 하고, 우리가 군대를 사랑해야 하는 것은 군인이 잘해서 사랑하고 못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잘하든 못하든 우리가 군대를 사랑해야 할 이유는, 여러분은 그 어느 날 이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생명이라도 바쳐서 지켜야 할 나라의 파수꾼이기 때문에 우리가 군인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주님 하시는 말씀이 이 얘기예요. 이 지구상에 수백억의 인구가 살다 가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게 아니라 이 지구상에 너 혼자 살고 있어도 나는 너를 구원하러 간다. 이 지구상에 나 혼자 살고 있어도 내가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러 오신다는 거요. 이 지구상에 나 혼자 살고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러 오신다. 이 지구상에 나 혼자 살고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러 오신다. 시작.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신앙생활은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살기 때문에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이 지구상에 나 혼자 살고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러 오신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신앙생활이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다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아는 분,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중하다고 말씀하시고 마가복음 5장 1절 이하에 보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가 미쳐가지고 세상에 사람 같지도 안 살아도 그 한 영혼 구원하겠다고 주님은 돼지를 2,000마리를 희생시키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는 거 보세요. 돼지 2,000마리가 장난이요? 한 마리 30만원씩만 쳐봐. 6억이요, 6억. 6억을 바다에 수장시키고 오더라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 아, 생명의 가치의 존중함을 아는 것, 그게 하나님의 역사고 그게 바로 좋은 나라라 그 말입니다. 나는 요즘에 참 군대를 이렇게 보면서 기도도 참 많이 해요. 참 어려워요. 여러 가지로 참 많이 어려워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말도 맞고 저런 말도 맞지만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하지 마라.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하지 마라.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하지 마라. 요즘에 제가 자꾸 그런 기도를, 오늘 또 앉아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내게 주시는 감동이 그거예요.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하지 마라. 나라를 위해서 지키는 사람들. 그래서 왜 그런 어려운 일들이 나라에 생길까? 남북이 대립된 관계 속에서 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됐는가? 그 몰라요? 무고한 한 생명이 관광하다 죽었잖아. 그게 죽일 일은 아니잖아, 진짜. 뭘 잘못했으면 잡아다가 벌금을 물리든지 훈계해서 돌려보내줘야지. 세상에 뭐 아주머니가 뭐 여자가 뭐 아침에 무슨 뭐 간첩이여 뭐여 그걸 쏴 죽이는 건 뭐여. 생명의 가치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생명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전하남의 46명의 그 귀한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보세요. 남북이 대립 속에 내 좀 안타까운 건요, 미국과 북한이 만약에 전쟁을 한다면 북한을 돕겠다고 하는 청년들이 16세에서 25세까지 조사해 보니까 나는 이 프로테지가 믿어지지를 않아서 내가 말을 안 하겠어요. 굉장히 많아요. 안타까워요. 군에 갓 입대한 신병들에게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미국이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나는 말을 못 하겠어요. 내가 이거 지금 통계를 알고 있는데 말을 못 하겠어요. 상당히 많아요. 지금 우리가 뭔가 이 가치관이 지금 상당히 혼돈되어 있는 거 아닌가. 생명의 가치를 보세요. 우리가 북한에 솔직히 못한 게 뭐가 그렇게 많습니까? 갖다 주면 주었지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북한 깨부신다고 그런 말 한마디나 했어요? 우리가 북한을 불바다로 만든다 그런 말 한마디나 했어요? 말이라도. 왜 그렇게 험한 말을, 생명의 존엄성을 모르고 생명의 귀중함을 모르고 왜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하느냐 그 말. 떳떳하면 그 자체가 벌써 생명의 존엄성과 귀중함을 모르는 거 아닌가. 그것이 바로 성경적 사고와 많이 다른 것 아닌가.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이 지구상에 혼자 살고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러 오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랑이 팽배한 곳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늘에 전쟁이 붙었다는 거예요. 하늘, 그러면 우리는 하늘인 줄 알아. 하늘도 여러 가지요. 새들이 날르는 공중하늘, 영어로 스카이라고 그러죠. 별들이 떠있는, 천사들이 왕래하는 스페이스 하늘, 그런 하늘이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시는 헤븐 하늘,
하늘도 세 가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그러는 거요. 하늘이면 무슨 위에만 쳐다보면 하늘인 줄 알아? 공중 하늘, 스페이스 하늘,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신 헤븐 하늘. 그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미가엘과 용이 붙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가엘이 이기니까 용이 땅으로 내어 쫓겼다. 땅으로 내어 쫓겼다. 가만 있어봐.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어? 사람이 살고 있잖아. 그래서 욥기서 1장 7절 보니까 하나님이 사단 보고 묻더라고요. 너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사단이 땅에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자, 그런 말 한마디를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사단이 여기저기 다녀왔다. 그러면 여기 있으면 사단이 저기 있어요? 없어요? 없지. 저기 있으면 여긴 없지.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니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으면 뭐라고 여기저기 다녀? 한방에 다니지. 그게 뭘 의미합니까? 사단은 무소부지하지 않다. 사단은 여기 있으면 저기는 없고 저기 있으면 여기는 없는 존재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무소부지하신 분이다. 그런데 이놈은 사탄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는데 예수님에게 찾아와가지고 높은 데 올려놓더니 뛰어내려라. 그때 예수님이 뛰었어요 안 뛰었어요? 안 뛰었어요. 내가 거기서 깨달아서 아, 높은 데서는 뛰는 게 아니라 그냥 내려오는 거다. 여러분 간단해요. 높은 데서는 뛰는 게 아니라 그냥 내려오는 거다. 그런데 그걸 몰라가지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아파트에서는 뛰는 게 아니요, 내려오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고장났어? 계단 타고 내려와. 뛰지 마. 예수님도 안 뛰었는데 네가 뭔데 뛰냐? 아이고, 상식이잖아. 높은 데서는 뛰는 게 아니라 내려온 거다. 예수님도 내려왔으니까 그냥 우리도 내려오면 되지. 절대 여러분 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근데 이놈은 뛰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뛰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생명을 지옥으로 끌어가기 위한 사단의 유혹이요, 방법이요. 가룟 유다를 보고는 목매달으라는 거예요. 목매달으라는 거예요. 결국 가룟 유다는 목매달.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아니, 대사 두면 어차피 죽을 걸 몰라고 목을 매다냐 이 말이에요. 한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데. 그런데 이놈이 이사야서 14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키가 거기서 나오는데 요놈이 북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북극 지표의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아, 사탄이 북쪽으로 갔다? 그러면 좋은 천사들은 남쪽으로 온 게 아닌가? 네, 거기서 그러면 북이 북이고 남이 남이냐? 그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건, 아, 예수님은 그 북을 왼편이라고 그러고 그 남을 오른편이라고 그러시더라. 나는 그래서 오늘 그 북을 부정이라고 그러고 남을 긍정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쪽에 산다 그 말은 긍정적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는 긍정적인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긍정적으로 산다 그 말은 첫째, 감사하면서 살자. 뭐 하면서 살자? 뭐 하면서 살자?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알긴 어떻게 이게 잘하나 몰라. 그래요, 그냥 감사하고 사는 거요. 뭐 하면서? 감사하면서. 예수님이요,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하고 그때입니다. 유월절 하고 그때인데 마리아가 시집 가려고 향유를 모았는데 감동이 와가지고 예수님 발에다 팍 깨부시고 머리털로 씻겼어요. 아, 근데 거기 보고 느꼈어. 마리아는 머리가 길었다. 그렇지, 짧으면 못 씻기잖아. 길으니까 이게 씻기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옷합을 깨고 예수님은 발을 씻고 있는데 열두 제자가 보고 있더니 꿍시렁꿍시렁. 아, 그 왜 주님한테 헌신하는데 그걸 못마땅하게 생각할까 연구하다가 아주 중요한 걸 깨달았는데 아무도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어. 내가 그냥 연구한 건데 그런 걸 수컷 본능이라고 그래. 수컷 본능이라는 게 뭐냐? 수컷은 암컷이 다른 수컷에게 자르는 꼴을 잘 못 봐. 네, 그게 무슨 말이냐? 저는요, 솔직히 제가 제 얘기해서 죄송한데 저는 매너가 괜찮은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대체적으로 좋아하는데 욕하는 분이 하나씩 있어. 그래서 왜 욕을 하는가 분석해봤더니 대개 큰 교회 목사님들은 1부, 2부, 3부, 4부, 5부 이렇게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설교느라고 내 설교를 못 들어. 그러나 사모님은 설교 다섯 번 듣는 게 아니니까 9시에 CTS 제 설교를 보고 그 다음에 11시에 신랑 설교를 듣는 거야. 두 설교를 가만히 들었을 때 신랑이 설교를 잘하면 괜찮아. 아이고 여보 여보, 장목사님 설교 잘한다고 해도 당신이 더 잘해. 아무 문제 없어. 비슷만 해도 괜찮아. 아이고 장목사님 설교 잘한다 하지만 당신도 잘해. 아무 문제 없어. 근데 사모님이 들어봤을 때 영 당신 신랑이 저만 못하다고 느꼈을 때 아, 이 양반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신랑한테 그래. 아이고 당신도 좀 설교를 장목사님 같이 좀 해봐 이래.
그러면 목사님이 아, 이 사람아 그 사람은 부르잖아. 아, 나도 기도해 이러면 되는데 저 자식은 뭐 하는데 자꾸 나와가지고 신경 쓰게 해 이 자식이. 나는 그날부로 저 자식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저 자식이 됐는가 봤더니 그 사모님 때문에 그래. 그 사모님은 누군가 봤더니 내 팬이요. 여러분 남자 여자 부부 모임을 가보세요. 그러면 솔직히 내 신랑이 제일 멋있는 건 아니잖아. 그렇더라도 여보 여보 아이고 내가 행운아야 왜 아이고 당신 친구 중에 당신이 제일 멋있더라. 그러면요 본인이 멋이 없는 걸 알아도 그렇게 말하면 남자들은 다 그래. 부르시 내가 제일 멋있어. 근데 이런 분이 있어. 아우 내가 미쳤어 진짜 내가 미쳤어. 당신 친구들 다 괜찮더라. 내가 제일 못난이하고 살아. 그러면요 남편이 여보 진짜 내 친구들 괜찮지? 그 대신 내가 잘해줄게 이러면 되는데 가서 살아라 이 작거다. 응? 가서 살아. 내 거기서 중요한 걸 깨달았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절대로 신랑 앞에서 다른 남자 칭찬하지 마라. 시작. 절대로 목사님 듣는데 다른 목사님 칭찬하지 마라. 절대로 담임 목사님 듣는데 부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다는 소리 하는 거 아니오. 아이고 목사님 지난번 어디 가셨을 때요 부목사님 설교하셨는데요 교인들 은혜 받고 다 뒤집어졌어요 뒤집어졌어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 그래 어허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 놓고 계속 신경 써 이제. 그러면 우리는 그걸 속이 좁다고 그래. 그건 속이 좁은 것도 맞지만 그걸 수컷 본능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유난히 뭐 하는 짓이냐 이게 왜 하면 하냐 막 막 원망하는 거야. 그때 마귀가 거기 있다가 어메 내 새끼가 왜 여기 앉아있냐 하고 채가버린 거예요. 아 내가 깨달았어요. 감사하는 자리가 남쪽이요 원망하는 자리가 북쪽이다. 시작.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뭐만 하고 살자. 감사만 하고 살자. 우리는 뭐만 하고 살자. 감사. 하여튼 여러분은 박수를 탁 치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시작. 아 여러분은 집안이 그렇게 좋다면서요. 아 여러분 부모님은 돈을 그렇게 잘 번다면서요. 아 여러분 아내는 정말로 이쁘다면서요. 아 여러분 신랑은 그렇게 멋있다면서요. 아 여러분 신랑이 요새 바람났다면서요. 왜 안 해. 아이고 목사님 신랑이 바람 내버 감사해요. 그래도 감사해야 돼.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감정은 감사가 안 되더라도 이성으로라도 감사해야 할 이유는 속 썩다가 죽어봐. 그러면 신랑이 얼마나 좋아하고 있어. 아예 데려다 살을 거 아니야. 절대 속 썩을 일이 아니야. 그냥 감사해. 아파트에 15층에 사는 여자가요 신랑 때문에 속 썩다 죽었대요. 근데 관을 가지고 염을 해서 내려가는데 관이 엘리베이터에 안 들어가더만. 왜냐면 이게 뉘니까 문이 안 닫혀. 엘리베이터는 서서용이지 누워서용이 아니잖아. 그 왜 관을 안 세우나 봤더니 관을 세우면 꼭 시체가 강시가 터지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뛰다 보니까 문이 안 닫히니까 하는 수 없이 돌아서 내려온 거예요. 아이고 제가 운구 해보니까 알게 그 쉽지가 않더만요. 이게 돌아서 내려온다는 게 이게 그 좁은 데서 낮췄다 높였다 돌렸다 낮췄다 높였다 돌렸다 쿵쿵 부딪힌 거야. 아, 다 내려왔는데 관 속에서 신음소리가 나. 신음소리 뜯어보니까 살아났어 여자가 쾅 부딪힐 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산 여자 묻을 수 없이 다시 올라가고 엄마 여보 울다 보니까 또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살아난 게 잠깐 깼다 죽은 거야. 그러니까 다시 염을 해가지고 내려가는데 세상에 이번에는 신랑이 운구를 안 맡기고 직접 자기가 운전을 하더래. 어이 살살이야 부딪히지 않게. 응? 응? 부딪히지 않게 부딪히지 않게 조심 조심. 그러니 죽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절대 안 돼. 할렐루야.